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간홍성에 갈 건데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이템 두 개를 먼저 가지고 가볼까 합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 검은 돌을 못 들어서 못 가는 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났어요. 대충 이 정도면 역시 짱센 마스터 소드라 한방 컷이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곱 번째 던전을 할 때 그 불을 쓰는 불이 나오는 그 빙글빙글 도는 터널에서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을 들고 갔으면 삭제를 좀 안 했을 거예요. 메가소스의 신발로 밀어주고 올라가면 매직이라고 나오는데 뭐냐면 이게 투명해지는데 물리 공격을 무시해줍니다. 이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오래돼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동굴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거를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성에 있는 동굴 중에 하나에 아이템이 하나 숨겨 있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오래된 제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 여기였나? 여기였나?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냥은 못 들어가고 아닌가?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구나. 그 다크 월드에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네요. 그래도 뭐 거의 5년, 6년 만에 다시 하는 느낌인데 그때도 뭐 잠깐 했던 거라. 여기였나? 들어오시면 여기 동굴이 꽤 긴데요. 그냥은 못 지나갑니다. 요거를 써서 매직 망토. 해리포터를 보신 분들이면 투명 망토
하지만 투명만토는 물리 공격에 취약하죠. 요 아이템은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네요. 피가 빵빵 하니까 목숨을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다. 어차피 요정이 살려줄 거예요. 위태위태합니다. 어우, 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냥 가서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아이템을 다 얻었으니까요, 바로 간홍성으로 가겠습니다. 간홍성은 저 크리스탈 7개가 다 모이면 성 입구에 무지개 다리가 생겼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이라리라 못 가고 반대편에 그 거북 바위? 거북이처럼 생겼던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거기를 통해서 갈 거예요. 요정아, 목숨을 돌아온 김에 돌아오는 길에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 상태인데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채우려고 했는데 지난번 던전에서 요정을 하나도 안 쓰고 보스 던전 보스를 깼기 때문에 요정이 잔뜩 남아있죠. 그리고 간홍성에 오면은 크리스탈이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틀렸네요. 무지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역할이나? 맞나? 뭔가 좀 다른 시리즈랑 헷갈렸나 봅니다. 자, 여기 간홍성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감도 하나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간홍성 온 적이 정말 오래돼서 이제 뭐 석상을 옮기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도 장판 이벤트인데,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네요.
중앙으로 안 가는 거는 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전혀 이유가 없어요. 이번엔 왼쪽으로 가운데 있는 블럭을 밀면 왠지 문이 열릴 것 같이 생겼는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문이 열렸네요. 여기는 훅샷. 원래 이렇게 맞고 다니지 않는데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는 시간차였어야 되니까 단으로 내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을 놓고 너무 멀었네요. 땅으로 저희 워프 존이 있죠? 내리면 넘어갈 수 있네요. 아까 옆면에 저기 지금 맵을 하나 넣었는데 살짝 보면은 방에 있는 표시가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지금은 못 가겠는데 아마 그냥 보물 상자 정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지나갈게요. 지금 앞쪽에 아니고 옆쪽에 지금 오징어들이 떠다니는 거 보니 근데 이게 뭐였는지 그냥 방어막이네. 여기도 못 쓰고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나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오다가 오는 걸 보니까 맵이 한정돼 있나 봐요. 이쪽도 길은 있는데 이쪽인가요? 아니면 떨어지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페이크인가 본데. 일단 여기서 계속 지체하긴 좀 그러니까 다음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고 왼쪽에 있는 데는 올라오는 계단인 걸로 봐서 지금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 못 들어간 방도 있으니까요. 일단 아까 먹어서 아이템을 못 먹었습니다. 아까 위쪽 방을 안 갔기 때문에 위쪽도 한번 들어왔고요. 이쯤에서 때리면 전혀 필요 없는 루피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딴 것보다 마력이 안 나오네요. 마력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아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여기서 해골들과 싸워야 되네. 방에 죽이려다가 실패한 현장입니다. 오. 왜 이렇게 정하지? 뭐지? 일단 열쇠가 하나 있으니까 옆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다시 나갔다가 항아리가 없습니다. 맵을 얻었는데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어차피 떨어졌겠네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못 지나가니까 일단 켜놨고 폭탄은 안 먹네요. 혹시나 때려줄까 싶었는데 안 때려주네요. 자, 이쪽 방에 다시 왔고요. 그냥 갔으면 가운데까지 갔을 것 같은데 이미 늦었습니다. 안 오네요.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아, 보물 상자를 아까 열어놔가지고 돌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자, 이번에 왼쪽에 가면
설치해서 옆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별거 없네요. 오이씨, 때리는 순간 전기가 없네요. 여기도 뭔가 밟으면 이쪽 방이 나오고요. 폭탄을 잔뜩 주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데. 마지막 보스전이라고. 사실 마지막은 아닌데 후하게 아이템을 주는 모습입니다. 아, 왼쪽 아래. 제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해마학습법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요곳이 여기로 왔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아까 그 뭐지? 보물상자방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아이고, 죽었습니다. 일단 이쪽에는 길이 없었고요. 이쪽도 지금 길이 없어서 못 넘어오는데 마력도 없어요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이 난관을 어떻게 되나 싶은데 그냥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아까 가다 마른 곳을 갔다 오면 마력이 좀 채워 있지 않을까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붙잡아 당기면은 아마 함정이 있지 않을까. 반대쪽으로 나오죠. 또 여기는 써야 되니까 마력을 주네요. 아까 여기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아니, 처음으로 돌아갔었는데, 칼질로 해도 되는데, 그냥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높이에서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은근히 길어요. 아이고, 근데 결국 잡혔네요. 이럴 수가.
일단 현 상태에서 마력이 없어서 진행이 힘드니까 그래도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역구하러 어디로 가야 되지? 난감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은 투명망토를 얻지 말아야 말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여기서도 이거 쓰고 가만히 있으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시키. 마음에 안 드니 계속 때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난감한 게 지금 열쇠가 없어요.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두 목숨 남았습니다. 넘어가면은 지금 마력을 써야 되는데 아이씨 의도치 않게 입구에서 악마의 손에 잡혔습니다. 노린 게 아니었는데. 피도 없어 죽겠는데, 잡혔어요. 저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악재거든요, 사실. 아, 근데 뭐 어차피 문이 열려있네요. 여기는 지금 토끼 상태라 아무것도 안 돼요. 참고로 부메랑은 넘어갑니다. 적들을 죽여야 뭔가 나올 것처럼 맵이 구성되어 있어서 보고가 지금 제일 난감하네요. 칼로 때리다가 제가 죽게 생겼어요. 니라는 불로 지져야 제맛. 오. 미라가 빅 선물을 하나 주고 왔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불을 붙이고 위로 올라가서 세 번, 여기까지 가면은 불 붙이기가 좀 용이할 것 같아요.
셋. 네, 바로 불이 꺼지네요. 아래쪽인데 잘못해서 옆방에 들어왔어요. 팔자가 아련히. 어이씨. 아, 또 잡혔습니다. 요정이나 잡으러 갈까요? 이렇게 된 김에. 감정 공략하다가 요정 잡으러 가는. 그런 공략 영상, 플레이 영상 찍는 사람은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쓸데기 없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상점인 줄 알았는데 상점도 아닙니다. 이런 쓸데없는. 여기가 상점이었던 거. 하나에 한 개네요. 그냥 처음으로 물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 사요. 요정이 짱이니까요. 뭐 돈도 남아들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은 안 파네요. 사본 적이 없어서. 쓸데없이 맷집이 센 물방개? 뭐라고 해야지? 하는지 소금쟁이라? 소금쟁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아래쪽에 떨어지면 요정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지만 굳이 기억도 안 나는 모험을 하고 싶진 않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엄청 맞고 다니네요. 공격 실패가 왜 이렇게 많은지. 피를 다 채우고 왔지만 하트가 네 칸이나 없네요. 여기는 왜 온 걸까요? 어디서 바꿨지?
아이고, 아래쪽에 있네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옆에 가서 바꾸고 와야 돼요. 아, 이런 미스테이크. 요정이 떠나가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뭐 돌아온 길에는 또 없죠. 요정이 나왔지만 몫을 못하고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부메랑으로 캐치를 했지만 결국 하트가 하나 깎였네요. 자, 만전을 다시 채우고 일단 다시 좀 바꿔서 이번에는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지만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지? 끼었습니다. 끼인 상태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계속 맞을까요? 아, 문이 열리고 또 끼었어요. 방패가 좋아가지고 다 막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죽여야 아마 쪽방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으니 맞기 전에 아이고 버퍼링이 좀 심하네요. 네, 아이고 레이저는 좀 싫은데 안 맞습니다. 둘 대 맞추고 역시나 포스 위쪽은 탐사가 끝났고요. 맵이 좀 길죠. 안 가본 방도 꽤 되고요. 오늘 안에 깰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실 하트는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마력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미라한테 큰 게 하나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또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였지? 그 악마의 손. 제일 귀찮은 악마의 손이 있으니까 일단 돌아오는 길에 로 불을 키우고 내려가는 게 빠를 테니 미리 불어놨고요. 하트를 주는데 먹어야 되겠죠?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맞았어요.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 넘어왔죠? 미라가 보이니까 바로 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왠지 악마의 손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안 떨어지네요. 폭탄을 던져주고 성공했습니다. 네 번인가 만에 성공했죠. 저는 언제나 훅샷을 해요.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 운이 좋았네요. 이걸 밀면 아무 일도 없었고 자 열쇠 냉개구가 안 나왔어요. 보자
이쪽도 넘어가자마자 바뀔 것처럼 보이더니 진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열쇠를 바로 써버리네요. 바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맵처럼 생겼는데 귀찮으니 이걸로 역시나 바닥이 꺼지고 있습니다. 아이템이 많을수록 좋죠. 뒤쪽에 뭔가 숨어 있었고 문이 하나 열리네요. 자, 원래 바닥면은 불을 붙이면은 보였던 걸로 이제 언뜻 기억이 나는데. 기억력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잊고 살고 있었나 봅니다. 오지마. 이쪽도 뭐 마찬가지로 불만 붙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불이 저 위쪽에 있으니까 불을 붙이고 올게요. 그런 걸 입고 살다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보는 시점에서 불을 붙여야 되네요. 그리고 아까 해골을 두 개 다 버렸는데 사실 하나만 들고 훅샷으로 이동했으면 이동이 더 편했을 텐데 여기다 놔놓고 아마 아래가 맞을 거예요. 역시 첫 판 보스였던 상이 나오는데 이제 화살이 짱센 실버 화살이라 그냥 한 대만 맞으면 좋네요. 이게 뭐냐면은 던전 보스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죠. 야생의 숨결에 던전 보스들이 출몰했던 건 여기서 따라한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잡생각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놓친 게 있나요? 위쪽에 방을 하나 안 갔어요. 근데 이미 올라와서 지나갈 수가 없네요.
저길 왜 안 가고. 아, 그냥 떨어진 다음에 바로 왼쪽 방으로 갔나 보네요. 다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가면 되죠 뭐. 벌써 몇 번이나 갔는데 못 가겠어요. 미리 좀 길을 뚫어놓고. 아이고 마력 다 썼어요. 이러면은 아래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큰일이네요. 슬픔에 공격받는 것도 잊고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미는 거일 텐데 일단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으니 나가겠습니다. 나갔는데 그 상태 그대로예요. 왜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하냐면은 저기 저 왼쪽에 있던 해골은 다시는 밀 수 없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운전을 나가서 처음부터 하지 않는 이상 왔습니다. 그래도 뭐 한 방에 정리된 느낌이라 폭탄에 휘말려서 여기도 그대로네요. 이쪽 돌은 위로 안 올라가고, 아이고. 아이고, 떨어질까봐 계속 옆으로 밀고 있었는데.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떨어졌죠. 8자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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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왔다고 아무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역시 믿을 건 목들밖에 없네요. 여기는 아까 했던 대로 그냥 투명망토로 지나가겠습니다. 아이템을 바꾸면 자동으로 취소되죠.
다시 1차 보스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맵은 그냥 1차였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열로 올 건데 왜 괜히 절로 돌아갔나 이 생각을 하는 게 경력이 진짜 안 좋은가 봐요. 그냥 왼쪽으로 와서 갈 걸. 괜찮을지도. 여기에서 아까 이 아래쪽 여기였고요. 귀찮더라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스전을 한 번 더 치러야 되네요. 그치, 위쪽을 아까 안 가서 다시 돌아온 거였고요. 이 상태면은 굳이 아니구나. 보물 상자를 가려면 이쪽이 더 빠르겠네요. 온 김에 요정 수급을 다시 한번 하고요. 나오자마자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자, 방어력이 최대치가 되는 순간이고요. 지금 어차피 이제 가운데로 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매직 미러로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자, 마력이 좀 남아들면은 모르겠는데 마력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력이 좀 있었으면은 투명망토로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런 뜻이거든요. 위에 벽돌인가 봐요. 안 부딪히려고 한 건데 마력도 없는데 계속 처맞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화살은 버리고 하트 4개가 다 소진됐네요. 여기는 화살 이펙트 때문인가? 게임이 좀 느려지네요. 귀찮아.
와서 때리고 다섯 개를 읽고 3층에 왔어요. 여기 딱 봐도 아래쪽에 뭔가 분정이 있어 보이죠? 길이 양쪽에 뭔가 막혀 있어요. 여는 순간 맵이 달라졌고요. 타이밍이 좀 안 맞네, 계속. 둘, 셋, 넷. 아이고. 계속 안 맞네. 아. 됐다.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열어주고. 아우. 움직이는 석상이었어요. 그냥 좀 맞아줘야 되겠네요. 한 마리가 더 남아 있었는데 안 보여가지고 맞았습니다. 여기도 타이밍을 봐서 한 마리가 남아 있네요. 어차피 한 마리만 막으면 되니까. 지금 3층 카트가 미친 듯이 소진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타이밍 게임인데. 아이고. 삽질했습니다. 그냥 여기 와서 됐다. 아까 죽여가지고 적은 없네요. 링크 괴롭히는 게 취미는 아닌데.
엇갈려서 정렬을 좀 시키려는 건데. 지금처럼 좀 격차가 있을 때. 틈이 안 생기네요, 지금 계속. 그냥 최대한 줄여놓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하트를 하나 버렸죠. 그냥 갈 걸 그랬어요. 어차피 버릴 거. 여기 타이밍 게임 또 시작입니다. 사실 그냥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래쪽에 폭탄을 던져볼게요. 공간이 있네요. 아이고, 씨. 마력도 바닥에 났고, 그냥 가겠습니다. 아래쪽에 뭐가 있는데, 어떻게 넘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쪽에 뭐 건너편에 A라도 있으면 쫓아갈 텐데. 아, 마력이 생기면은 다시 한번 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레이저 공격이 자주 오나 했더니 같이 이동하고 있네요. 일단 마력이 생겼으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얘를 던져서 훅샷이 안 되네요. 될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어딘가 길이 있을 텐데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머,
다 생겼네. 층을 내려갔다 왔더니 적들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 마리만 생겼네요. 여긴 얼음판이네요. 얼음판 힘든데. 여기도 얼음판. 놓지 않게 계속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의도치 않은 것보다 계속 위험한 데를 가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왠지 두 번째 보스가 나올 느낌인데 요정이 두 마리 있어요. 맵도 뭔가 그렇게 생겼죠. 폭탄을 아낌없이. 그리고 일단은 마스터 소드 공격력이 올라가서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예전에 많이 하던 짓이 비슷한 거거든요. 모든 던전을 보스전만 무시하고 근데 이번에는 요정을 안 주는 건가요? 맵도 보니까 그냥 끝이네요. 좀 아쉬운 게 4층에서 떨어져서 3층으로 다시 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안 되면 폭탄이라도 던져야 돼요. 길이 하고 떨어졌네요. 일단은 길이 이쪽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쪽, 이쪽. 떨어지네요. 본버스도 있으면 길이 보일까요? 쓰긴 했는데 마법사도 없는데 괜히 썼어요. 아. 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얘도 뭐 마나만 깎아먹고 대충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길이 없죠? 그래도 길이 없네요. 마나도 없고 애매해졌습니다.
회사는 다 좋은데 터지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폭탄이 어이구. 또 떨어졌네. 누가 보면 죽으려고 용을 쓰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귀찮으니까 화살로 처리하겠습니다. 화살이 지금 쏠 때마다 이펙트 때문인지 딜레이가 좀 생겨요. 여기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바닥이 꺼지는 거죠. 화로에 불을 켤 수 있을까요? 안 켜지네요. 마력 아이템도 안 나오고요. 하나 불을 붙이면 택도 없네요. 지금 4개를 킬 정도의 마나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도전은 해봐야 되겠죠 뭐. 아이고 떨어졌네. 마나가 없습니다. 근데 문이 바로 닫힐 것 같은데 다행히 안 닫혔어요. 어우 진짜 운빨이 좋았나 봅니다. 원래 볼 때였나? 볼 때만 쏘지 않았나? 운이 그렇게 없네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계속 맞고 있어요. 하트 수급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목숨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되겠죠? 말 끝나기 무섭게 진짜 마지막 목숨을 사용했습니다. 아, 전체 보스는 아닌가 보네요. 지금 이 보스는 아 전체 보스 맞네요. 빛의 세계 세 번째 엘리멘탈을 이쯤 되면 뭔가 아이템을 주는 항아리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배려는 없네요. 바탕 막 떨어지는 구멍도 없고 역시 짱센 마스터 소드라 여기 올라오긴 했는데 하트 부족으로 다시 나갔다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이 마지막 층이고 간혼 바로 앞인데 하트가 없어요. 일단 한 대만 마저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어려운 보스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오래돼서 어떤 보스 나오는지 또 기억이 안 나서 그랬던 건데 일단 방어구도 괜찮아져서 하트가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요. 하지만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한 대만 맞으면 죽어요. 마지막인데 어우 이제 일단 한 대는 때렸고 두 대 죽었나요? 어? 박쥐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바로 간호인이죠. 카이라의 성 2층에 있는 피라미드로 갔고요. 이제 마지막 보스인 간호를 잡을 차례입니다. 근데 제가 하트가 너무 없어요. 죽기 싫다는 얘기죠. 간호는 패턴도 패턴인데 꽤 힘들거든요. 그러니 하트를 채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안 나왔다는데 요정을 네 마리를 다 잡고 피를 마저 다 채우고 갈 거예요. 그러면 간홍성에 못 들어가는 방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렇네요. 화로가 없어서 불도 못 붙이는 상황이다.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무시했는데 이런 잡목들한테 하트를 하나 소비했어요. 하트 두 개는 맵이래. 보물찾기나 아니면 미니게임으로 채울 수 있는 게 하나 정도 되고요. 지금 트라이포스를 포기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사실 빛의 화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두 번째 버전에서 나왔나? 얘가 좀 까다로워요. 투명 만토를 추천합니다. 어차피 하트도 많고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이거 버전 2 공격하려고 했는데 잘못 눌러서 만화를 소비했죠. 이제 맵이 줄어듭니다. 하트가 한 칸 남았어요. 어차피 죽음을 각오하고 각오까지는 아니지만 요정을 믿고 까보는 알아서 이제 사면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게 바뀌었고요. 이제 떨어지면은 다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불을 켜는 이유는 불을 켜야지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또 죽었네요. 아이고, 그 사이에 또 불이 꺼졌어요. 아이고. 언능 때려야 되는데. 아까는 또 버튼을 잘못 눌러서 불을 붙인다는 게 아이고 안 되겠네요. 그냥 떨어지겠습니다. 떨어지면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이쯤에서 일단은 지금 기억난 게 하루에 불을 붙이려면 마력이 충분히 필요하다. 당연한 소리죠. 요정이 한 마리가 남아 있었네요. 괜히 왔네. 저 정도였으면은 깰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네 마리 다 채웠고요. 마력을 좀 보충해야 됩니다. 멀리 가기도 그러니 근처 풀밭에 좀 가볼게요. 안 나오네요. 필요가 없습니다. 잘 쓸 때도 없는 마력이 이럴 때 아쉽네요. 하트만 나오는 상황. 정 안 되면은 뭐 마녀의 집이라도 가서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템 잘 안 사는데. 사실 마녀의 집 가면은 힌트 같은 거 줬던 것 같은데 여기도 피만 있고 마력 게이지는 없네요. 난감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한 지 한 2시간쯤 되어가는 느낌인데 마력이 없으면은 불꽃을 할 수 있게 마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쓸데없는 생각도 해보네요. 일단 다시 가보죠. 주변에 있는 잡목들이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트는 그만 해도 되는데 마력 좀 주지 않겠니? 아이템을 잘 안 사봤는데 살려고 해도 매처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정 안 되면은 간혹 공략을 따로 하는 걸로. 아까 초반에 괜히 매직 망토를 써서 마력이 모질란 상태가 됐네요.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넘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커졌다가 줄어드는데 공격은 안 하고 왜 부딪히고 있는 거니? 좀 멀리 갔다가 줄어들 때 다가가서 공격. 거리가 애매하네요. 점핑. 점핑. 불박쥐가 원래 두 마리가 동시에 나왔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물을 붙여주고 왜 안 맞니? 그 다음에 간혼이 얼어 붙으면 아이고 가뜩이나 마력이 없는데 아이템도 잘못 써서 더 없게 생겼습니다. 진짜 큰일이네요. 마력이 바닥이 날 것 같은데 역시나 이쯤 나타나서 때려주고 얼었을 땐 오! 깼습니다. 신들의 드라이퍼스 최종적인 간혼을 쓰러뜨렸고요. 이제 엔딩이 남아 있습니다. 재미없는 플레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딩은 안 보셔도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